이제 결승전만 남았고 이번 아시안컵은 약 한 달간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에는 총 24개 국가대표팀이 참가했습니다. 당초 2023년 아시안컵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5월 중국이 개최권을 양보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카타르는 2023년 아시안컵 개최권을 놓고 경쟁했고 결국 카타르는 12년 만에 세 번째 아시안컵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이전까지 카타르는 1988년과 2011년 아시안컵 개최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더운 날씨로 인해 아시안컵 대회 일정이 2024년 1월과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6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올해 아시안컵에 출전했습니다.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선수로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당시 많은 국내 축구팬들은 대한축구협회가 그와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안컵이 열리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올해 아시안컵 조별리그부터 한국 축구 역사상 최강으로 꼽히는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전술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등은 모두 유럽 주요 대회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며 아시안컵 출전 전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해 20경기에 출전해 12골 5도움을 기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FIFA 랭킹이 더 낮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 등 2조에 속했습니다. 당초 많은 이들은 한국이 2조 1위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얻어야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바레인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했지만 요르단과 2대2로 비겼습니다. 말레이시아전에서도 3골을 내주며 3대3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2조 2위로 16강에 진출해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의 조별리그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팀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황금세대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비효율적인 전술로 경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리그 이후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이 조규성을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선발 중앙 공격수로 기용한 결정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규성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 팀의 유일한 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아시안컵 8강 진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8강까지 그의 경기력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조규성은 조별리그 전 경기에서 중앙 공격수를 맡았으나 아쉽게도 3경기 이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조규성은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고 이에 많은 축구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비난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시안컵 조별리그이 끝난 후 아시안컵 개막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한 발언이 갑자기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손흥정 감독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답을 내놨는데 대회 개막 전이었던 당시에는 찬물 끼얹는 발언이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으나 조별리그를 치르고 나니 옳은 쓴소리였다고 재평가된 것입니다. 손 감독은 당시 한국이 우승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한국과 숙적 일본 중 어느 팀이 더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는 질문에 그는 한국은 일본의 게임도 안 된다. 우리 축구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 실력,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진다. 우승해서는 안 된다면서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며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대표팀 캡틴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느냐는 물음에 그는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얼마나 또 우려먹겠나.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속여서 일본을 한번 앞섰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아시안컵 개최 전부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도입한 전술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직설적인 성격의 손흥정 감독은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흥정 감독이 원하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그 새로운 전술은 아직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감독의 전술이 아니라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멀리 갈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다가오는 아시안컵 결승전에 많은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언론은 아이산컵 준결승이 끝난 뒤 진행된 손흥민 아버지와의 온라인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도 아시안컵 기간 동안 카타르에 가서 며칠간 머물며 아들과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언론에 따르면 아이산컵 준결승이 끝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흥정 감독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올해 아시안컵은 매우 치열하고 많은 팀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 조별리그부터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손흥정 감독은 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뛸 때와는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조국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손흥민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었는데요. 손흥정 감독의 인터뷰가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아직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경기가 있었지만 그가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특히 손흥정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팀 코칭 스태프 합류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측근은 손흥정 감독이 거부한 이유가 고향에서 젊은 세대 훈련에 집중하고 싶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인터뷰에는 손흥정 감독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이미 축구에서도 인생에서도 무엇보다 기본을 강조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영원한 멘토로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유소년을 가르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 그는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그 위치나 각도를 보면 득점이 될지 안 될지가 보인다. 반복만한 스승은 없다고 하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앵커는 손흥정 감독에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또 화제가 된 거 혹시 알고 계시냐? 요즘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냐라고 물었고 손흥정은 아 변함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 선수의 인생을 90분 경기로 친다면 비유해보자면 지금 한 몇 분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45분 경기 중에서 첫 킥오프를 울리는 주심의 심판 호각 신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